네, 여기는 제가 약 1년 전에 계약을 해주신 아 해주신 계약을 시킨 계약 시킨 계약을 한 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방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은 가격 대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요분도 한번 방을 많이 보고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많이 보시고 제가 요거 보여드리니까 바로 여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한 도보 10분은 안 걸릴 거예요. 한 7, 8분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지금 옷장하고 책상, 그리고 위에 수납장까지는 옵션입니다. 당연히 여기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드럼 세탁기, 인덕션 옵션이고요. 전자레인지가 옵션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한 전자레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방 크기도 되게 컸어요. 여기가.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5만 원입니다. 1000에 40도 가능하고요. 3m 57입니다. 이렇게가. 그리고 3m 57이고 이걸 어떻게 자 잠깐 이쪽이 3m 57이고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재봐야 되는데 3m 57에 4m 66이네요, 가로세로가. 그리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이사는 5월 말이라고 하셨고요. 화장실을 잠깐,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일반 원룸 크기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여기 불을 꺼도 채광이 나쁘지 않습니다. 불을 꺼도 채광이 나쁘지 않죠? 전에 살던 분들은 여자분 두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짐이 좀 적은 두 명이 살았, 그러니까 일반 원룸 치고, 요 가격대에 치고 많이 넓은 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000까지도 가능하고, 500도 가능하고, 500 미만은 잘 모르겠어요. 500 미만까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세입자분 짐이 있으니까 조금, 좀 자세하게 찍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층수, 넓이, 뭐 깔끔한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5월 정확히 말일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도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